꺼내고 이렇게 밭 하나 만들었습니다. 달리기로 샥샥샥샥 쳐줬습니다. 그래서 밭 하나 완성입니다. 와, 내가 호미로 인 갈리기 치는 것보다는 갈리기로다가 하니까 엄청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밭 하나 완성입니다. 꽃봄에 꼬리 꽃 찍으면서 갈리기로 로타리 치니까 씻기는 쉬워요. 꽃봄에 꼬리 꽃 구경하면서 3분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리기로 이렇게 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갈리기를 쳐줬습니다. 20분 만에 갈리기로 이렇게 쳐줬습니다. 엄청도 내가 인 갈리기보다는 호미로다가 로타리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갈리기로 치니까 씻기는 쉬워요. 오늘 하늘 좀 보세요. 하늘 맑음. 그래서 밭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게 한 평수로 따지면 10평이 될까요? 얼마큼이 될까요? 요거는 매실나무고요. 요거는 반송나무고요. 꽃봄의 꼬리 꽃도 구경하면서 바오스미 농원입니다. 요게 꽃봄의 꼬리입니다. 예쁘죠? 꽃 예쁘죠? 요거는 수국꽃이고요. 와, 하늘도 맑고. 이제 이렇게 근사하게 밭 하나가 갈리기로 쳐져서 완성입니다. 와, 바오스미 농원은 소나무가 많고요, 주먹나무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한테 가볼까요? 세미야, 세미야, 일로 오세요. 우리 집 세미는. 일요일을 즐기고 있답니다. 9월의 첫 번째 일요일을 이렇게 바오스미 농원에서 즐기고 있답니다. 세미야, 엄마 왔어요. 엄마, 세미 까꿍, 세미 까꿍, 세미 까꿍. 여기가 바오스미 농원이랍니다. 세미 까꿍, 세미 까꿍. 우리 4개월 된 세미예요. 세미 까꿍, 세미 까꿍. 바오세미 농원에는 세미가 있답니다. 세미 까꿍 까꿍. 아이고. 빨간 상사 꼭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3분 영상 찍는다래고 벌써 4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은 제가 빨간 상사꽃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도 상사꽃이 예뻐요. 우리 세미가 멍멍 하고 짖고 있네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세미야, 엄마한테 멍멍. 여기는 빨간 아주까리고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요, 빨간 상사꽃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만 엄청 멀죠. 청량한 청고마비의 계절에 즐거움이랍니다. 우리 신랑은 여기 오늘 요거 작업하고 있다가 저 로타리 갈리기로 쳐졌습니다. 요게 이제 동강 할미꽃서부터 오늘 할미꽃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내가 살짝 나 로타리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로타리를 쳐줬습니다. 여기 맹문동, 문이 맹문동서부터 예쁘죠? 여기가 빨간 상사꽃이랍니다. 우리 집. 빨간 상사꽃. 보기보다 예뻐요. 그래서 오늘도 3분 영상으로 찍는다라고 4분, 5분, 벌써 5분 40초가 됐습니다. 무늬 맹문동, 요거는 무늬 맹문동 꽃이고요. 제가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놨더니 요렇게나 예쁘게 무늬 맹문동 꽃이 피어있답니다. 엄청 예뻐요. CG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우리 쪽파는 무늬 맹문동이 꽃이 피면은 요렇게 보라색으로 엄청 더 예뻐요. 우리 쪽파는 요렇게 잘 됐습니다. 와, 저 농사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찍고서는 빨간 상사 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으로 빨간 상사 꽃을 찍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이 우리 집이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찰칵! 빨간 상사 꽃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꽃은 피어있을 때 인증샷 꼭 남겨야지 됩니다. 빨간 상사꽃 7분 영상이었습니다. 끝! 오늘의 영상 끝! 9월 5일날 영상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첫 주말이고요. 9월달에 순거이어 순교자 성월입니다. 7분 영상 끝! 바오세미 농원입니다.